따라서 이곳 울산까지 왔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아침의 분위기는 정말 다른데요. 지금 현재 시각 7시 37분을 지나고 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파도의 높이도 많이 낮아졌고요.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네. 이곳 분위기도요, 평소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밤새 정박해 있던 배들도 보시는 것과 같이 아침에 출항을 준비하고 또 바다에 나가는 것을 아침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현재 태풍 다나스의 위치는요, 독도 동남쪽 약 150km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세력도 점점 약해져서 오늘 오후가 되면 일본 센다이 지역 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 영향권에 들었던 어젯밤 지역은요, 많은 피해를 잇따랐는데요. 제가 어제 도착했던 울산도 밤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강한 폭우와 바람이 쏟아졌습니다. 자, 15년 만에 찾아온 10월의 태풍, 부산을 지나 바로 이곳 울산까지 상륙하고 빠져나가는 모습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어제 저녁입니다. 제24호 태풍 다나스의 직접 영향권에 든 울산 방어진항을 찾았습니다. 자, 오후 3시 제주도를 지났던 다나스 태풍은 지금 현재 11시, 밤 11시 울산의 가장 근접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오. 지금 우산도 필요 없고요. 우비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때 마침 만조까지 겹쳐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다에는 미처 피항하지 못한 배들이 정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배마다 불이 다 켜져 있거든요. 이거 정말 안에 선장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바다를 바라보는 선장님의 표정이 긴장되어 보이는데요. 어떤 건지 걱정돼서 나오셨어요? 예,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이러니까 내가 다른 데 피항을 못 가고 무두에 정박해가 있으니까 혹시나 했어요. 그래, 막 파도도 겁나고 하니까 막 이리 대기 중입니다 지금. 다나스는 어제 오후 3시경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되긴 했지만 이 자정 전후가 가장 고비였는데요. 12시가 가까워오자 태풍이 울산 지역을 통과하면서 바람이 점점 강해져 서 있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어마어마한데요. 우력이 무시무시했네요. 언덕이다 보니까 바람이 몸을 빠져 지금 나무가 지금 다 쓰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거센 바람의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이 나무 한 그루가 보시면 거의 뿌리째 뽑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군요. 네, 길거리의 표지판은 물론 가로막이까지 종이장처럼 구겨졌는데요. 피해가 만만치 않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24호 태풍 다나스가 울산 지역을 통과함으로써 중심 풍속 시속 140km 이상의 강한 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고요? 네, 시속 140km, 자동차가 140km로 달리는 것처럼 아주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미리 공사 현장, 배수로 등 각종 점검과 선박 출입 통제 등을 해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강풍에 대형 간판이 떨어지는 등 시설물 피해와 함께 도로 침수, 교통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 부산 역시 태풍 다나스의 북상에 따라 이 배를 미리 피항시키는 등의 준비를 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텅텅 빈 극장은 부산국제영화제 야외 행사장입니다. 때 아닌 가을 태풍으로 부산영화제가 된서리를 맞았는데요. 행사를 실내로 이동시켰지만 비바람에 찾는 손님마저 또 끊겼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부산에서도 안전패스나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총 83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부산 동네 연안교 지하차도와 새벽교 등은 한때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네, 제주 전 지역도 이 태풍 다나스로 일부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초속 30m의 강풍과 함께 200mm가 넘는 폭우로 인해 선박이 뒤집히기도 했는데요. 또한 서귀포시 3천여 가구가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자, 이번 태풍으로 이 제주 공항을 비롯해서 또 전국 공항에서 109편의 항공기가 결항되기도 했고요. 또 148척의 여객선 운항도 중단돼서 많은 승객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24호 태풍은 다행히 대형 재난사고 없이 지나갔지만 또 다른 가을 태풍이 예보되는 만큼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40억 원 외국인을 상대로 가짜 명품을 팔아온 부부가 검거됐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비밀 매장을 차려놓고
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한 소위 짝퉁이죠. 짝퉁 물건을 팔아먹고.